안녕하세요. AP코리아의 시니어 슈퍼바이저 손다은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가 기저귀를 떼는 날만을 학수고대에 하실 거예요. 일반 아동의 경우 대개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화장실 루틴을 배우지만 우리 자폐 아동들의 경우는 다르죠. 화장실이나 변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문제, 누군가 데려가야지만 화장실을 가는 문제, 소변은 변기에 보는데 대변은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보는 문제 등으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월 컨퍼런스에서 이런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접근법과 노하우를 다룰 예정이고 더불어 아이가 학교나 사회에 나갔을 때 배워야 하는 여러 가지 화장실 관련 기술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만큼이나 매일매일 부모님들이 많은 고충을 토로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섭씨인 문제입니다. AP 미국 지사에 계시는 트레이시 파커 박사님께서 강연을 하실 주제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섭식 문제를 보이는 데는 사실 매우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알려져 있는 방법들은 그저 강제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급급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밥 먹을 때 착석 문제부터 너무 빨리 혹은 천천히 먹는 행동, 음식이 아닌 것을 먹는 문제, 그리고 편식 문제에 이르기까지 평화로운 우리 가정의 식사 시간을 위해 어떠한 전략이 사용될 수 있을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11월에 진행 예정인 이번 컨퍼런스는 AP 홍콩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비롯한 홍콩, 필리핀,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세계 여러 나라의 AP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 컨퍼런스입니다. 평소 뵙기 어려운 트레이시 파커 박사님도 초청하여 저와 함께 강연할 예정이니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컨퍼런스에서 뵙겠습니다.